안녕하십니까, 다이더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중고 배터리를 가지고 이 미러키 배터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미러키 케이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요. 제가 두 세트 구매를 했습니다. 세트당 가격이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지금 기존 미러키 배터리하고 아주 유사하게, 똑같은 회로는 아닌데요, 아주 유사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보호회로 있고, 물론 여기 온도 센서도 여기 다 있습니다. 온도 센서도 있고, 이 니켈 플레이트, 플러스 마이너스 니켈 플레이트가 있고요. 어떤 그 보호회로 사면은 아예 이게 니켈 플레이트가 없는 게 판매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니켈 플레이트가 있는 게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는 공간, 자, 이렇게 10개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내부에 이 스티커, 그렇죠? 6H 용량에도 붙이는 스티커 있고, 이쪽 바닥에도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니켈 플레이트도 같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터리만 있으면 미러키 배터리 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니켈 플레이트도 다 이제 똑같이 정품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가 두께를 재어 보니까 0.2T 정도 됩니다. 0.2T.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중고 배터리 30Q INR18650 30Q 배터리입니다. 최대 방전은 15A짜리고요. 용량은 만약에 이게 새 배터리라면 6H 용량이 되겠지만, 제가 이 각 배터리 만충하고 그 다음에 전용 방전기로 방전을 해서 각각 용량별로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량별로 다 체크를 한 상태고,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을 만들 때 이 중고 배터리 특성상 다 용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같은 용량대별로 이제 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리패커.com 그 사이트에 가면은 각 용량별로 측정한 값을 넣고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직렬 개수와 병렬을 입력해주면 각 용량별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보를 이미 가져와서 미리 세팅을 해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배터리 넣고 이제 납땜하고 스포치고 이러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요. 지금 이쪽이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 나와 있네요.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첫 번째, 이쪽이 이제 B 마이너 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B1, B2, B3, B4, 이제 B5, B, 메인 B 플러스 극 해서 각 전극을 고려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이게 4번이네. 요게 1번. B 마이너 가는 거. 자, 요거를 1번. 요거 1번입니다. 요거를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쪽 마이너스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2번 플러스 이렇게 지금 이 중고 배터리는 95에서 97%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90% 정도 성능이 나오면 양호한 중고 배터리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98%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배터리들은 95에서 97 정도의 용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5, 4, 3, 2, 1 이렇게. 자, 모든 배터리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절연 스티커를 좀 붙여줘야겠네요. 절연 스티커를 플러스 극 쪽에 붙여주겠습니다. 다음에
자, 이렇게 다 붙여줬습니다. 다 붙여줬고, 이제 니켈 플레이트를 또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에 구멍하고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 딱 맞추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스펀을 치면 되고요. 먼저 스펀을 한번 살짝 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B마이너죠? 그 다음에 여기가 B2, B4입니다. 지금 B2, B4 지점 이렇게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왼쪽 반대편. 자, 이렇게 B1 지점도 스폿을 다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B마이너와 B플러스, 여기 B마이너, B플러스 빼고는 다 스펀을 쳤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폿이 재밌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다 스폿을 쳤습니다.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다 이렇게 쳤습니다. 스폿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이쪽 마이너스니까 B 마이너, 이쪽이 B1, 그 다음에 여기가 B2, 그 다음에 여기가 B3, 그 다음에 여기가 B4, 그 다음 이쪽이 B5 또는 B+,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다음은 이제 스폿은 다 됐고 이제 납땜만 남습니다. 납땜. 요 회로를 가지고 이 회로는 여기에 또 홈이 다 있거든요. 핀이. 그 다음 여기 핀이 요 다 들어가게끔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홈에다가는 이 온도 센서가 들어갈 수 있게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다 들어갔고요. 온도 센서하고 여기 핀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이쪽에도 살살 해서 맞춰서 예,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가고 온도 센서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 네 군데만 납땜 해주고 그 다음 위쪽에 여기는 아마 스폿을 한번 쳐보고요. 여기도 스폿을 쳐보고 납땜 처리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납땜을 먼저 해볼게요. 네, 중간에 제가 녹화를 못 해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그 납땜하는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각 핀에 있는 거 B1, B2, B3, B4 지점이죠. 여기 각각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포인트 납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 포트 B+와 B- 부분에는 스폿이 안 돼가지고 납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잔량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네 칸까지. 그리고 충전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폿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배터리 팩도 용량별로 맞췄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하나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써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충전도 잘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충전이 됐으니까 지금 바로 녹색불이 들어왔는데요. 이 보호 회로는 정품 배터리와는 달리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품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빨간불이다가 녹색불이 점멸하다가 그 다음 녹색불이 완전히 점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호환 배터리 타입의 보호 회로는 빨간불이다가 바로 완충이 되면 바로 녹색불로 점등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지금 작동이 되는지. 자, 이렇게 케이스에 넣었다 치고, 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토크 임팩입니다. 작동되죠? 보시면은, 그죠? 힘이 좋습니다. 어떤 배터리가 25R보다는 조금 뭐 안 좋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제가 호환 배터리 30Q INR18650 30Q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중고 배터리 갖고 계시면 이런 미러키 호환 배터리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